우리가 만드는 컴포넌트들은 여기 데코레이션 파트에 들어가 있죠. 보니까 데코레이션에 우리가 만드는 거 앱 컴포넌트하고 서버 컴포넌트, 그죠?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우리 앱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런데 앵귤러 팀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우리 보고 쓰라고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다 둡니다. 임포트.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브라우저 모듈을 가져와 있죠. 앵귤러의 플랫폼 브라우저에서 얘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ng 모듈은 앵귤러 코어에서 ng 모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앵귤러에 시프트 있는 것은 앵귤러 팀들이 만든 겁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니까 위에 노드 모듈 있죠? 노드 모듈에 들어보시면 앵귤러가 있죠. 여기 앵귤러에 보면 뭐 브라우저 플랫폼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앵귤러 팀이 가져다 만들어 둔 것은 임포트에서 위치는 이렇게 임포트 이름만 적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초급 과정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 공부를 했었죠. 그대로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 또 이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